저는 이제 작가님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제 햄이 발암물질이다. 아, 예, 그런 말이 있었죠. 네. 네, 그래서 햄 아, 소시지가 햄이 발암물질이다. 진짜 왜 나쁠까? 햄 독일에서 유래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 이건 건강식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이 햄은 왜 나쁜 식품이 돼버린가요? 그게 좀 와전됐어요. 햄이나 소시지 같은 그 가공육이 발암물질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이 발암물질입니다. 무엇이냐 그게? 아질산 나트륨. 거의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 제품에서 약방에 감춰져요, 이게. 이 아질산 나트륨은 가공육 업체들에게는 일석삼조의 물질이에요. 네. 세 가지 효과를 내요. 첫째, 변질을 억제한다. 둘째, 색깔을 싱싱하게 보이도록 해준다. 셋째, 맛을 부드럽게 해준다. 첨가물 하나로다가 이렇게 세 가지 효과를 내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업체들도 이 물질의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는 이제 안전성인데, 이 아질산 나트륨이 그 독성이 무척 강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는데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아질산 나트륨이 소금하고 비슷해요. 소금으로 잘못 알고 국에 간을 맞추려고 소금을 넣었다는 게 그게 아질산 나트륨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숨졌어요. 이렇게 독성이 강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아질산 나트륨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변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아주 고약한 물질입니다. 이게 면역력을 약화시키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을 일으켜서 대사증후군을 불러오고 당뇨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랄지 아니면 치매 등과도 관련이 있다는 그런 그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공육 제품 드실 때는 되도록 채소하고 함께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아질산 나트륨이 니트로사민으로 변하는 것을 일정 부분 막아줍니다. 네, 제일 좋은 거는 라벨을 잘 보고 아질산 나트륨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거겠죠. 그럼 소시지 같은 거 약간 물에 한번 데쳐서 먹으면 이게 좀 빠질 수 있을까요? 식물이? 아, 예. 일부 이제 그런 조언이 있죠. 예. 저는 그게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식품 첨가물들이 대개 이제 물에 녹기 때문에 그 끓는 물이어야 돼요. 끓는 물에 살짝 데치지 말고 되도록 오래, 되도록 한 4, 5분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데쳐주면은 그 안에 녹고 있는 아질산 나트륨을 비롯한 다른 혈액 첨가물들이 상당량 녹아 나옵니다. 완전히 나오진 않아요. 한 80% 정도까지는 녹아 나온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끓는 물에 데치게 되면은 맛성분도 같이 우러나와요. 그래서 이제 맛이 없어진다는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식생활에서 사실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기름적인 부분이잖아요. 예. 이 식용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식용유를 종류별로 좀 건강에 나쁘지 않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식용유는 제조 방법에 따라 그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압착유와 추출유인데요. 물론 이제 압착유가 더 좋은 거죠. 근데 추출유는 말 그대로 이제 녹여내는 거거든요. 녹여낼 때 용매를 씁니다. 유기용매. 그게 바로 핵산이라는 석유화학 물질이에요. 이게 식용독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출유에는 이 용매가 조금은 남아 있어요. 법적으로 지금 5ppm까지 잔류를 지금 허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양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먹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이 추출유는 반드시 또 정제를 해야 돼요. 정제하는 과정에 새로운 물질들이 또 많이 만들어져요. 뭐 트랜스지방산, 뭐 과산화물 같은 거. 네. 그래서 추출 정제유보다는 압착유를 드시는 게 좋은데,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표기가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압착유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그 기름 있죠. 이런 유지도 좀 상식이 필요합니다. 보통 색깔이 진하거나 고소한 맛이 강한 그 기름들을 더 이제 좋아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색깔이 연하거나 고소한 맛이 약한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색깔이 진하고 고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름을 짤때 차기기 온도를 확 올려요, 일부러. 그럼 뜨거운 상태에서 짜면은 그렇게 색깔이 진하고 고소한 맛이 강하게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고온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산패가 진행됩니다. 신선한 기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이제 저온에서, 낮은 온도에서, 어떤 때는 그 차기기 온도를 낮추면서 저온 냉압착식으로 짠 그런 경우에는 색깔이 연하고 고소한 맛이 약합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이제 특히 이제 들기름일 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들기름이 오메가3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열에 아주 취약하거든요. 네. 쉽게 파괴가 돼요. 오메가3 지방산이. 그래서 들기름 같은 걸수록 냉압착식으로 짠 생들기름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들기름은 또 특히 취약하니까 이제 잘 보관하셔야 되는데 네. 광선 같은 거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광선. 햇빛. 광선도 그렇죠. 햇빛. 네, 햇빛. 햇빛. 이런 빛을 쪼이면은 산뼈가 더 빠르게 진행돼요. 예, 그래서 냉암소에 보관하시는 게 좋은데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 보관할 경우. 예. 그 이제 이거 이제 기름 설명 보신 분들이 이제 그 기름을 추출하는 방법, 압착하고 추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압착이라고 하면은 뭐가 눌러서 일단 기름을 뽑는 것 같고 예, 예, 추출은 저도 잘 상상이 안 가는데 뭔가 스포이트 이런 걸로 해서 뽑아내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인가요? 아 예. 그 저 기름집 이렇게 장거리에 보시면은 네. 이제 있죠. 방앗간. 그 기름집에 네. 거기 방앗간. 예 네. 맞아요. 방앗간에 가 보시면은 그 기름 짜는 기계 잘 보세요. 네. 거기 보면 큰 롤러 같은 게 있다고. 롤러. 네. 이제 세뭉치지. 세뭉치가 돌아가면서 압착을 해요. 종자 저기 기름 종자를 네. 압착을 하면 이제 그 기름 종자에 있는 기름이 이제 압출이 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게 그렇게 받아 놓은 거. 네. 그게 바로 이제 압착류예요. 말 그대로 압착해서 짠다는 거예요. 네. 예? 그게 이제 그게 압착류고 네. 추출류는 네. 추출류는 네. 이제 추출이라는 게 녹인다는 뜻 아닙니까? 뭐 스포이드 같은 거를 빼내는 게 아니고 그거 네. 빠질 수가 없죠. 네. 그 추출류 제조 공장에 가시면 커다란 탱크가 무척 많아요. 커다란 탱크. 그 안에 유기용매 핵산이 가득 들어 있어요. 거기다가 기름 종자를 넣는 거예요. 넣으면은 이게 이 용매다 보니까 네. 핵산 같은 용매다 보니까 네. 그 안에 들어있는 기름을 녹여내요. 네. 녹여가지고 밖으로 다 끄집어내요. 분리가 된다는 얘기가 그렇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기름을 분리시켜가지고 이제 그 기름하고 그 고체 부분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떨어지잖아요. 떨어져 네. 나가면 그 액체 부분만 네. 액체 부분이 기름이잖아요. 그쵸. 그것만 받아서 네. 이제 병에 담아놓는 건데 네. 그 안에 이제 핵산이 같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유기용매가 네. 그럼 그것도 이제 분리시켜요. 그게 비등 저기 비 그 밀도 네. 비중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분리시키는 건데 네. 완전 분리가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아 그러면 이게 압착을 할 거냐 추출을 할 거냐는 이게 씨앗의 종류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 여기도 뭔가 비용적인 이런 게 고려가 돼서 되는 건가요? 예, 두 가지 다 해당됩니다. 비용이 압착률 자를 때 암만 해도 네. 높아요. 왜냐면 수율이 좀 낮아지거든요. 아. 그리고 네. 이제 그 기름 종자에 들어있는 지방의 함량 네. 함량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네. 대개 보면 함량이 보통 지방 함량이 30% 이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압착률을 잘 짜져요. 그런데 30% 이하인 경우는 압착으로 짜지긴 짜지만 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아.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일단 네. 압착으로 짜고 나서 남은 거 거기도 기름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걸 또 다시 또 이제 용매 탱크에다 넣어가지고 추출해서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시중에 일반 식용유들은 다 추출류도 있고 압착류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격 비싼 그 압착류는 잘 이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매장에는 잘 없고 뭐 백화점 같은 네. 데나 가셔야 됩니다. 친환경 식품 매장에 가시든가. 이제 작가님께서는 그 이제 추출류에서 이제 핵산의 우려 때문에 압착류를 더 선호하시는 거죠? 그렇죠. 핵산뿐만이 네. 아니고 또 이제 추출류는 네. 반드시 또 정제를 해야 돼요. 정제를요? 예. 네. 정제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강한 열풍을 장시간 불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기름을 태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태워요? 그게 이제 그 안에 들은 이물질들을 다 아. 이제 제거해야 되니까. 아. 예. 그 과정에서 또 이제 해로운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추출 정제율은 되도록 이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겉보기는 깨끗해 보여요. 네, 그렇죠. 근데 해로운 물질들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청소년들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에너지 음료는 뭐 괜찮을까요? 어떤가요? 에너지 음료 주 타겟이 학생이죠. 네. 그런데 이게 학생들 마시면 안 됩니다. 왜? 카페인 때문에.
그 에너지 음료에 각성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게 카페인 때문인데,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이 카페인은 잘 아시다시피 커피에 들어있는 신경독성 물질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 커피 마시면 안 된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러면 똑같이 에너지 음료도 마시면 안 되는 건데, 그건 또 잘 몰라요. 네. 물론 이제 식품업체들은 거기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네.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네.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요. 일부 계층에서 두통이나 뭐 메스꺼움 같은 게 나타난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에너지 음료에 의외로 식품 첨가물들 꽤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죠. 네. 설탕, 과당 같은 정제당은 물론이고 향료도 거의 필수고요. 네. 그리고 뭐 산도 조절제, 뭐 색소 같은 거 제품에 따라서 네. 뭐 증정제 같은 것도 사용되고. 그래서 이런 첨가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에너지 음료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고요. 네. 안전한 대안 음료가 사실 있어요. 예, 생강차나 식초자 같은 거, 식초 네. 음료 같은 네. 거. 이런 게 꽤 좋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그런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비슷하게 생강에는 피로, 신경 안정과 원, 기분 전환의 효능이 있어요. 네. 생강에. 예? 그리고 식초에는 피로 회복의 효능도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그 안전한 음료를 주시자고요. 작가님이 말씀하는 그 식초 음료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시판되고 있는 예. 요즘에 그 음료로 만들기 좋게 만든 식초도 많이 나왔다더라고요. 그런 거 먹으면 제가 식초 음료 말씀드리는 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식초 음료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뭐 피로 뭐 효능은 뭐 당장은 있을지는 모르는데 네. 많이 먹게 되면은 조금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거기 식품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식초 음료는 집에서 만드시는 거 천연발효 식초에다가 천연발효 식초에다가 물로 시속을 해서 말이죠. 네. 물로 시속을 해서 그 그대로 마시자고. 이제 저 마시게 뭐 하면은 이제 단맛을 좀 가미해 주시는데 설탕이나 뭐 감미료 같은 거 그런 거 말고 네. 될 수 있으면 비정제당 있죠. 네. 비정제 설탕 뭐 조청 같은 거 이런 걸 넣어서 단맛을 좀 내주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그 맛이 괜찮아요. 네. 뭐 다른 첨가물도 넣지 않고 네. 마시는 그런 식초 음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